맛있는 수박이네요. 짜잔! 예쁘고 맛있는 수박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맛있는 수박 만들러 가요. 어서 와요. 어서 와. 나비아예요. 안녕하세요. 나비아예요. 오늘 종이놀이는 맛있고 달콤한 수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왜 노란색이죠? 우리 보통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지? 이번에는 노란색 수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속은 그대로 빨갛게 하고요. 내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15 곱하기 15 종이고요. 이거는 가위를 2cm씩 잘랐어요. 그래서 13 곱하기 13이에요. 네, 이건 15 곱하기 15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이렇게 여섯 장이 필요해요. 이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속으로 들어가는 빨간색 볼게요. 하나, 둘, 셋. 빨간색은 세 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좀 작잖아요. 이거는 15cm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부중분한 그거를 8장 가지고 왔어요. 노란색 8장, 빨간색 8장. 다음에 가위, 시, 글펜, 그리고 붙일 풀. 이렇게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 수박을 만들 거기 때문에 노란색이, 노란색 위로 올라오게 해서 세모접기 두 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접었다 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위로 올라오게 네모 접기 두 번 할 거예요. 아,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짠! 연두색으로 이렇게 사각 주머니가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 접힌 부분을 중심, 모아져 있는 부분, 여기 뚫려져 있는 부분이죠. 모아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 접기, 즉 아이스크림 접기 해볼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으면요, 여기를 윗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여기 지금 자른 부분에다가 맞추는데 완전히 끝까지 가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잘 주의하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가운데로 뿅 누르고 우리 달림 접을 때랑 또 자전거 바퀴 만들 때랑 다 이런 모양으로 했죠. 동그라미 만들기에는 이게 가장 좋아요. 자, 뒤에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완성. 하나 더 완성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약간 자를 때 삐뚤어졌네요. 수박이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닌가 봐요. 자, 여기 끝을 먼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 끝에가 조금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노란 수박이 완성.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먼저 여기 세모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붙여서 여기다 딱 붙여주고
이쪽도 여기 세모 부분에다가 붙여주고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풀칠해주세요. 한 거 있으니까 저쪽으로 뾰족한 부분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수박을 사와서 한번 착싹싹 잘랐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 두 장과 빨간색 한 장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 위에 동그랗게 세 개 다 잘라 볼게요. 이거 두 개는 같은 크기니까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짜잔. 그럼 이거를 지금 이 두 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먼저 세모부터.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노란 수박 완성.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 다 접을 거예요. 완성이 됐고요. 자, 똑같이 여기 동그랗게 잘라. 자, 이렇게 하고 쓱.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수박. 이것도 역시 여기 세 장 뒷면 이거를 반을 접어주세요. 밀듯이 해야 최대한 이 빨간색을 여기 위에다가 잘 반 맞춰서 간격 잘 맞춰가지고 그대로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 한쪽 더 있잖아요. 한쪽 더도 만들어가지고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성. 제일 작은 조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빨간색과 이 노란색 두 개를 이렇게 마주 이렇게 접고 네모 접기 두 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빨간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접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의 끝에, 끝에 부분을 세모접기로 여기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끝으로 여기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 만약에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노란색 있는 색종이 있다면 그거로 한 번에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세모되게. 이게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반 정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 선에 따라서 양쪽으로 세모 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세모 접기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를 두 번 하는 거. 조금 여기가 좀 잘 안 접혀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줘요. 두겹이라서 좀. 수박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해야 되는데요. 속은 빨간색이 제일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면 수박 완성. 이게 지금 조각 수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나머지도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8개 다 접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수박이 많이 모여있네요. 이렇게 다 종이나 이렇게 매트 깔아가지고 하세요. 자, 먼저 이게 이제 수박, 사온 수박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럼 이거를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를 지그지그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싹둑 잘랐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수박 껍질이 있겠죠. 여기다는 씨를 그릴 거예요. 요즘은 씨 없는 수박도 있잖아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그려도 되지만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길쭉한 듯하게 이 작은 조각들에도 실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실을 다 그렸네요. 마무리할게요. 짝. 짜잔! 너무나 맛있게 생긴 수박이 노란 수박, 초록색 수박. 수박이 두 통이 났어요.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수박을 먹고 싶으세요? 노란 수박, 초록 수박. 맛있게 드세요. 재밌는 놀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